안녕하세요. 대학생 봉사단 곽유안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꿈은 바로 폴리 아티스트인데요. 먼저 폴리 작업을 위해서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너스 캠프에서 봉사할 때 임학중학교 친구들과 만든 콘티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자세한 콘티를 그리기 이전에 작업했던 콘티입니다. 여기에 소리가 입혀지면 더욱 생동감이 넘칠 것 같은데요. 같이 작업한 임학중학교 친구들은 필수로 이 영상을 보라고 해야겠어요. 네, 이곳은 폴리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요. 저도 사실 처음이라 스페셜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리 아티스트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이쪽 보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요. 여기 있는 물건들은 이제 영화에서 사람이 주로 내는 발이나 물건, 그리고 옷소리 등을 만들어낼 때 사용돼요. 폴리라는 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폴리는 1930년도에 잭 폴리라는 사람이 이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갈 때 효과음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폴리라고 명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녹음실에서도 구할 수 없는 소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리들은 저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수한 물건이나 그런 상황에서는 보물상을 가보거나 철물점을 가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럼 감독님은 원래부터 꿈이 폴리 아티스트셨나요? 저는 원래 사운드 디자이너가 꿈이었다가 이제 졸업학기 때 이제 스튜디오 현장 학습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폴리 아티스트를 보고 아 내가 저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임학중학교 아이들과 만든 콘티 영상인데요. 사실 여기에 아이들이 열심히 소리를 입힌 게 있어요. 한번 감독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타이핑도 이제 이렇게 한 거네요? 네, 타이핑도 직접 했고 이걸 놓고 왔어요. 너 상인한테 배고프다며? 상인이 팔 부러졌을지도 모른다는데. 나 아니야. 상영이 혼자 넘어진 거야. 깜짝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봐. 야, 아니야. 상대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 말도 듣기 싫어. 열심히 한 티가 난다. 이제 애들 대사가 다 이렇게 핸드폰 자기 집에서 대본 읽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한 사람은 어디 넓은 데서 하고 한 사람은 아, 그 공간 말씀하신 네. 거구나. 한 사람은 이렇게 이불 속에서 네, 다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공간인 게 이제 느껴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모일 수가 없어서 각자 집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 좋았어요. 네, 연기였습니다. 가방을 만지는 재질이나 발 소리들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부딪히는 장면들이나 떨어뜨리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 중학교 친구들이 처음 폴리 녹음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영상이 감독님 손길을 거치면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여기가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요. 물건들 되게 많죠? 네, 엄청 신기한데요. 우선 제가 먼저 한번 폴리를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벼운 걸어가는 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요. 실제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보통 저기 보시면 네. 발이 군화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툼한 신발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한번 뛰어볼 거예요, 제가. 네네네. 여기 주인공이 도망가는 장면이라서 엄청 뛰거든요. 아, 네. 어, 진짜 신기하다. 이게 할 때 숨을 참아야 돼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소리까지 같이 들어가서. 아. 액션 씬에서 이제 나는 옷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보통 옷을 치우는 재질 되게 좋아해요. 과감하게 해야 돼서.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고기 써는 거를 할 건데 신문지로 고기를 만들어 볼게요. 신문지로요? 네. 이걸로 고기를 써시는 거예요? 네. 고기 써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한 작품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헤드셋 쓴 친구가 앞으로 걸어나가다 넘어지는 장면이잖아요. 그걸 네. 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소리가 되게 먹먹했잖아요, 방금. 네. 그게 좀 더 과감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아.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혹시 이 신발에 어떤 장치? 신발 신어보시고 하실래? 아, 네. 발만 하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이제 가방이나 넘어지는 거나 이제 옷이나 이런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와. 네, 가방을 이제 여기다가 그냥 하면 이제 아무 안에 또 물건도 있네요. 네, 이 물건들이 그냥 들어 있는 상태인데 옷이나 아니면 뭐 물건들을 넣어서 여기를 좀 채워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방을 쳐서 넘어졌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과감하게.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 옷이 있으면 더 좀 더 풍성하게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네네. 이거 소리 세 개 다 섞으면 이제 장면이 완성되는 건가요? 그렇죠. 더 몇 가지가 더 필요한데 대표적인 거를 예를 들어서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것만 넣고 마무리할게요. 네네. 직접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네. 저는 이제 샌드백을 주로 넘어뜨려요. 좀 더 입체감을 주려고 무거운 옷들도 좀 섞어볼게요. 제가 한번 넘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쇠고랑을 잘못했네요.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한번 더 해보세요. 쇠를 부딪혀서 어쩐지 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어머! 떨어 나시면 어떡해요? 네, 이렇게 여기 녹음 스튜디오 안에서 박정민 감독님과 함께 폴리 체험을 직접 해보았는데요. 그 전에는 이렇게 힘든 작업인 줄 몰랐는데 확실히 직접 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 그런 작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